안녕하신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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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러니까 콘서트 잘 나오는 거 실화니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뒤집어지겠다 이거야. 언니 콘서트 몇 시간 정도 예정되어 있나요? 90분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한 100분에서 덜 되진 않을 것 같고 조금 초과될 수도 있어요. 90분에서. 그렇지. 물 좀 떠. 거기서 춤추지 말고. 내가 어디 쉬다 말이야. 응. 너 씻었니? 안 씻었. 안 씻었지. 얼굴이 왜 이렇게 개재재야 내 아이가. 물 떠와야지. 100분이어도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120분을 잡고 했어요. 2시간인데 이게 스탠딩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까봐 그래서 어떻게 좀 대부분 스탠딩에서 이제 몇 분 정도 하시지 않을까 90분, 80분 정도 하시더라고. 제 CJ가 80분을 했거든요. 근데 우리는 사람이 또 7명이잖아요. 그래서 7명이서 노래를 솔로를 한 곡씩만 한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90분으로 쇼부를 봤습니다. 그래서 어찌저찌저찌저찌 하니까 딱 90분이 됐어요. 콘서트는 홍대 V홀에서 합니다. 홍대 V홀이라고 이제 네이버에 치면 다 아마 좌표 딱 나올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티켓을 많이 지금 구입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아 진짜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내일 그 은하 저... 먼지? 아 먼지 한다. 아니 잠깐만. 모기! 와. 아니 모기 했어야 되는데 먼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야, 저번에는 내가 1절을 불렀으니까 오빠가 1절을 부르자. 어떡해. 잠깐. 이거를 잘 부른다고 진짜 칭찬이 자자했어요, 오빠가. 너가 더 잘해. 어떻게 보면 참 전쟁 같았다 우리 행복한 나날에 수만큼 아프게 했던 날들도 많았고 울렸던 날도 많았어 길었던 시간을 지켜줬던 너야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게 멀어지게 한 걸까 어리숙한 내 잘못인가 사랑이 식었다고 솔직히 말해도 돼 가슴 뛰는 설렘이 내게 온 거라고 나보다 좋은 사람 텄네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아니야 다른 핑계겠지 우리 난 맞는다고 질리게 들었어 네 맘이 떠나간 후로 혹시나 우리가 괜찮은 시절에 만나 잘해줬다면 조금은 다를까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게 멀어지게 한 걸까 저리 없는 내 욕심인가 좋은 사람
이거 부르자. 왜? 야, 우리 좀 낮은 거 부르자. 알았어, 이거 부르고 낮은 거 부르자. 삶이란 실험과 같은 말이야. 고개 좀 들고 어깨 펴자샤. 형도 그랬단다. 죽고 싶었지만 견뎌보니 괜찮더라. 마음껏 울어라. 억지로 버텨라.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.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. 져도 괜찮아. 넘어지면 어때.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 날을 넌 추억할 테니. 야, 지겠다. 내가 들은 것 중에 제일 잘했는데? 아닌가? 원래 잘했지? 세상에 혼자라 느낄 테지. 그 마음 누나도 다 알았자샤. 누나! 사람을 믿었고 사람을 잃어버린 자 어찌 너뿐이랴. 마음껏 울어라. 억지로 버텨라.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 더 울어라. 젊은 인생아. 저도 괜찮아. 넘어지면 어때.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 날을 넌 추억할 테니. 세상이 널 뒤통수 쳐도 소주 한 잔에 다 사들어버려. 부딪히던 실컷 깨지면서 살면 그게 인생 다야. 넌 멋진 진짜 잘한다. 뒤에 거기. 야, 물 좀 줘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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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거기 잘한다. 야, 이제 GD 뽀. 나 뭐 우리 공연 직원들 다 나오는 그 박을주 콘서트에서 꼭 한번 같이 이제 실물로 뵙고 같이 즐기길 바라겠고요. 못 보더라도 올라올 영상, 그러니까 방송은 안 합니다. 라이브 방송은 하지 않고 콘서트에 찍은 영상 올려드리면 그 영상으로 또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고맙습니다. 여러분!